Hola, ¿cómo estás? Bienvenidos en Vico Cafe. Viva Mokpo. 야, 근데 오늘 목포에 오늘 참 저 멀리 휴스턴에서 손님이 왔는데 박용환. 30년 동안 이산가족 찾기에도 못 찾던 옛 탤런트 동료 선배 최재성 씨의 소식을 듣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. 정말 서프라이즈합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하여튼 휴스턴에서 통화 아주 정겹게 했으니까 장수하기 바라고 이 친구 왔으니까 이거 동영상에 남겨서 제가 선물로 헬콘드로 봐서 연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페리로 갈 때 꼭 휴스턴을 경유해서 꼭 만나서 밥 한 끼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재성이 형, 내 지금 유튜브 아닌 이거 동영상 찍고 있어요. 내 모습이 이렇게 변했어. 형도 뭐 변했겠지만 아마 그대로일 거야. 하여튼 엄청 반갑네. 내 형네 그 월미도에 그 제과점할 때 가서 내 좀 못 살았어요. 그때 신세도 많이 지고 형이 술값을 좀 많이 냈지. 그 송도 호텔인가 어디 호텔도 재워주고 방어도 주고 그랬어서 탤런트들 가면 엘로하스 아니 엘로하스 그 이 형은 그런 거 원래 안 좋아하고 근데 형이 그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한번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나도 생활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형을 깊이 근데 언제 그 오래된 모양이야 휴스턴 간지가 형 얘기 들으니까 근데 탤런트들하고 일체 통화도 안 하고 다 입고서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나 빼도에 살듯이 저도 15년 동안 한국에 연락 아무도 안 하고 살았어요. 지금 한국에 다시 오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. 자 이제 노가리 그만 불고 연주 한번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재성이 형, 제가 한국에 온 지 4년 됐는데 이 목포 바다가 있고 섬이 많은 이 전라남도 목포에서 조그만 빅코카 앞에서 연주하고 삽니다. 가노 휴스턴, 휴스턴에 가자.
아주 최재성. 오케이, 마법. 오늘 달라, 연주가 달라요. 성탄절도 가까우는데 장로님과 집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고요한 밤, 거룩한 밤 한번 한국에서 패럴 못할 거 아니에요? 인간 제가 오늘 빅코카 앞에서 깨냐로
크리스마스. 해피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재성이 형, 이거 화면 보고 옛적 한번 스쳐 지나갑시다. 네, 나는 충분히 만족했어. 아, 너무 오케이. 너무